안녕하세요. 12월 4일 정근의 아웃시다 정근우. 네,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결혼식 많죠? 지금 촬영 끝나고 네. 오지한 결혼식 가야 그렇죠. 됩니다. 네. 저도 요즘에 좀 결혼식을 많이 가는데, 네. 야구인들. 네. 궁금해요. 선수 때 축의금 액수랑 은퇴한 이후에 축의금 액수가 좀 차이가 있나요? 미칠 것 같아요. 뭔가 구분을 안 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A, 어떻게? B, C. A, B, C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저 정말 친한 사람들은 A, 그 다음에 네. 뭐 B, C를 등급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머리 아파요, 네. 갑자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축의금만 물어봤는데, 정프로 갑자기 어떤 고해성사. 오늘 오지환 선수한테는 X만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식사를 안 하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래서 스토브 리그인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도 스토브 리그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형 FA 선수들이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또 어떤 소식이 뒤따를까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띈 선수가 차우찬 선수였어요. 삼성과 LG에서 통산 112승을 거둔 베테랑 투수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올 시즌을 마치고 LG에서 재계약이 안 되면서 팀을 나오게 됐죠. 뭐 한마디로 방출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오후에 롯데자이언츠가 차우찬 선수와 연봉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했고요. 옵션은 별도인데 이에 대해서는 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프로 차우찬 선수가 롯데랑 5천만 원 계약했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LG에 있을 때 2022년도에 네. 좀 개막전 선발을 던지고 그날 제가 또 다이빙 캐치도 하고 뭐 안타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흥미투수가 됐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 이후로 몇 경기를 더 던지다 부상이 찾아왔어. 그렇죠. 오랫동안 재활을 하면서 뭐 이대로 야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네. 일단 5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자체가 야구를 좀더 명예회복을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서 차우찬 선수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차우찬 선수랑 이제 상대팀 투수로 만났을 때 굉장히 킬러였어요. SK 시절 54타수 22안타, 와. 그 다음에 한화 시절에는 30타수 16안타, 합계 84타수 38안타, 타율이 4할 5푼 1이네요. 제가 프로에서 쳤던 투수 중에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아, 예, 투수가 홈런 6개. 아닌가. 네. 차우찬 선수가 아까 정프로 말씀하신 대로 어깨 부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조브클린이 유명하죠. KBO 리그 선수들도 수술을 많이 받았고, 가장 또 대표적으로 유현진 선수도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올 시즌이죠. 퓨처스 리그에 두번 등판을 했어요. 9월이었습니다.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투수 차우찬. 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랑 국가대표도 오래 했고 정말 삼성에서 에이스 역할도 오랫동안 했고 네. 부상 전과 부상 후의 차우찬은 완전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수술이란 과정을 거치고 재활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투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스피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LG에서 조금 이른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이른 방출일 수도 있지만 롯데에서 차우찬 정도의 능력치는 후배들이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또 선배이기 때문에 롯데에서나 가장 이상적인 영입을 했다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차우찬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배영수 코치더라고요. 네, 이제 네. 제가 배영수 코치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차우찬 선수가 LG에서 나오게 됐다는 소식을 알고, 성민규 단장이 배영수 코치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삼성 시절에 선후배로서 굉장히 좋은 또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백코치한테 차우찬 선수가 자신의 몸 상태나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롯데 구단에서는 뭐 메디컬 체크 이런 거안 했습니다. 협상은 에이전트랑 성민규 단장이 예,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롯데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의지가 강했다. 네. 예,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자신이 뭔가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다 받아들일 자신 있다. 그게 아마 연봉 5천만 원에 담긴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별도 옵션이 궁금하잖아요. 별도 없어라 30억 건거 아닙니까? 옵션 X는 구단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일반적인 선수들, 저연차 연봉에 있는 선수들이 달성할 수 있는 옵션을 걸었다. 선발일 경우에, 또 중간 뭐 불펜으로 나갔을 경우에 할수 있는 승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롯데 입장에서도 차우찬 선수가 꼭 재계약을 바라는 마음이고, 차우찬 선수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에 또 배영수 코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한간에서는 롯데가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우찬 선수가 자원 투수로서 팀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사실 뎁스는 어느 정도 지금 채워졌는데 경험 있는 투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차우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잘 던져야지.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후배한테 도움이 되지. 본인이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프링 캠프 저는 조금 빠르다 봅니다. 차우찬 같은 베테랑 투수가 스프링 캠프 때 몸 관리하기를 바빴지. 네. 또 시범 경기까지만 좀 기대했죠. 시범 경기까지만. 아, 시즌 초반. 네, 시즌 초반까지만. 아, 네네. 지난번에 김진선 선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래서 구단에서 FA 신청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LG에 남고 싶었다면 왜 FA 신청을 하지? 그럼 LG랑 계약을 하게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차명석 단장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FA를 신청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자기는 또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혔고 네. LG에 남고 싶고 한데 LG에서 뭔가 FA 조건으로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신청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협상 중인 것 같은데 네. 잘 진행돼가지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LG의 불펜 핵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선 선수랑 통화를 해봤어요. 차명석 단장이랑 수시로 문자도 하고 또 미팅도 가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계약 기간과 그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 있습니다. 한간에는 김진선 선수가 3년에 계약 기간 3년에 10억 원 이상을 원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선수한테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LG하고는 아마 2+1년 그리고 10억 원 이하에서 계약이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가장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옵션 내용에서 선수는 네. 보장 액수를 원하는 거고 그쵸. 구단은 옵션과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김진선 선수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 액수를 좀 더 많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만 서로 의견이 맞춰진다면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액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LG 트윈스가 투수진을 봤을 때 김진선 선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김진성 선수의 만큼의 올해 LG에서 거뒀던 성적이라 그러면 네. 10개 구단 내 안 필요한 선수 팀이 있겠습니까? 네. 김진성 선수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해요. 이렇게 단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렇게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자기가 목숨을 던질 정도로 정말 LG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LG 트윈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뭐 발표 나겠네요, 그럼. 네. 네. 그렇죠. 대형 FA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네. 보상 선수로 누구를 데려오느냐. 네. 거의 윤곽이 나왔죠. FA 보상 선수 지명으로 팀을 옮긴 선수 리스트입니다. 김대유, 김유영, 윤호솔, 전창민, 안중열, 김태훈, 박준영 선수 중에서 어떻게 이런 선수가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됐지? 라고 꼽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은 저희가 좀 이제 눈여겨봤던 선수들이 좀 많고 네. 어떻게 보면 NC에서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큰 네. 박준현 선수가 왜 안 들어갔을까? 네네. 라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사실 박준현 선수는 거의 트레이드 불가 선수다 네. 라고 했고 차세대 3루수 네.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경기에 많이 뛰지는 못하고 지금도 재활 중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예, 그런 선수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구단 관계자들을 통하면서 물어봤어요. 보상 선수 명단 어떻게 꾸립니까? 22이면 21명째이고 네. 25이면 이 26번째 네. 선수가 다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박준영이 나왔다 바로 뽑죠. 왜냐하면 지금 두산 베어스의 내야 뎁스가 네. 허경민, 뭐 김지호 선수 있고 뭐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백업 요원으로 박준영 선수 같은 거포 스타일의 3루수, 유격수 매력 있는 카드죠. 네. 네. 2016년 NC에서 박준영 선수를 지명할 때만 해도 투수였잖아요. 예, 투수였는데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는 등 투수를 하기에는 팔꿈치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으로 인해서 타자 전향을 했습니다. 타자로서도 정포로 말대로 거포로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예요. 네. 9문제도 이미 해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군 통산 성적, 또 퓨처스 리그 통산 성적, 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예,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두산에서 아마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인 박진 선수가 눈에 딱 명단에 있을 때, 이게 웬일?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 NC에서 박진 선수를 그 명단에 올린 거는 투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C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네, 많이 쓰려요. 아픈 손가락이죠. 한 건은 뭐 박주영 선수가 뭐 팀 내에서 어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2군에 있는 분들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전혀 그건 없었고 오히려 후배들이 박주영 선수가 두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떤 SNS에 그런 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박주영 선수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NC의 3루수는 박성민 선수 있고요. 서우철 선수 네. 있잖아요. 아마 그 두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또 트레이드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강인구 감독님이 감독 대행에서 감독 계약을 하면서 분명히 내년 시즌 좋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통해서 분명히 빈자리를 시즌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또 박진영 선수 말고도 이 남은 보상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좀 김대우 선수. 네. 김유영, 윤호솔, 뭐 안중열 뭐 다 그렇죠. 네네. 아 근데 김대우 선수도 네. LG에서 묶을 줄 알았어요. 아. 상대 팀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자완. 투수구. 지금 쉬운 아홉 경기에 등판해서 39와 3분의 2이닝 2승 1패 13홀드 평균자 책점이 2.04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김유영 선수를 데려오고 오지 않았나. 이럴 거면 차라리 김대우 선수를 묶는 게 낫지 않았나. 성적면으로도 김대우 선수가 훨씬 위죠. 네, 네. 물론 LG 입장에서도 김대우 선수가 지면 안 되기를 바랬겠지만 딱 김대우가 있는데 어떻게 안 찍어요? 맞습니다. 네. 김용 감독은 또 내년에 2년 차이기 때문에 네.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김대우는 바로 필승적으로 바로 들어갈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테이션을 꾸리기가 엄청 편하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도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C의 안방에 가세한 안중열 선수. 이 선수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NC 입장에서는 양의지 선수를 놓치면서 네. 뭐 기존의 포수들도 있지만 박세호 선수를 영입하고 일단 경험이 많은 안중열 선수를 그래도 카드로 하나 갖고 온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NC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좋은 투수들, 좋은 야수들을 묶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포수보다는 지금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유광남이 내구성이 좋으니까 유광남이 잘 메꿔줄 거라 생각을 하고 안중열 카드를 혹시나 풀었는데 네. NC에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정보군 지시환 안중열 주전급 즉시 전력검은 아니지만 네. 네 하지만 백업으로 있을 땐 좀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는 포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안중열 선수를 보호 선수 제 명단에 올렸던 거죠. 이렇게 지금 7명의 선수들이 팀을 또 옮겼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김대우 선수를 뽑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준영 선수를 좀 뽑고 싶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님이 딱 좋아하는 이호준 코치님이 굉장히 공들였던 선수예요. 이호준 코치님이 NC 시절에, NC 시절에. 네. 굉장히 찾아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연습 벌레에다가 파워가 좋으니까 일단 근데 만약에 두산으로 가서 이승엽 감독님하고 이호준 코치님하고의 어떤 타격 네. 이론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승엽 감독님께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로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두산베어스의 박준영 선수 내년 시즌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22년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2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2022년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정프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